광야의 소리 3분 말씀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종합해보면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간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이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이 신 중에 유일한 신이며 만왕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과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기이한 일들과 베푸신 사랑과 은혜 등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더 기도하기를 간구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확인하여 비교하여 보십시오. 100% 동일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며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는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를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